자, 오늘은 드디어 윈도우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윈도우 폼 프로그램, 윈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윈도우와 같은 환경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걸 가지고 그래픽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GU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GUI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창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런 창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고, 여기 글씨가 써지는 레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의 이름을 우리가 요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요큰 창, 이 창이 폼이에요. 폼이라는 컨트롤이고 요 버튼 우리가 클릭하면 눌러지는 이 버튼이 버튼 컨트롤이에요. 글씨가 써지는 부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컨트롤. 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이라고 하죠. 컨트롤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그래픽 환경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 그걸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이 컨트롤들은 전부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고 그때그때 배우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어떤 컨트롤이든 폼이든 버튼이든 레이블이든 이런 컨트롤들은 다 속성과 클래스니까 속성과 메소드,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버튼 클래스, 버튼 컨트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버튼이 버튼 위에 어떤 글씨가 써질 수 있잖아요. 이 글씨를 우리가 텍스트라는 속성으로 얘기를 하고요.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이 버튼 컨트롤의 속성이 됩니다. 속성,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은 이벤트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 어떤 동작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실행되는 어떠한 동작들, 그것들이 이 이벤트 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GUI 프로그램은 먼저 이 폼을 하나 열고 거기에서 그래픽 요소들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각 디자인들이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를 코딩해 줌으로써 만들게 됩니다.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솔루션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여기에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었었잖아요. 이제는 윈도우 폼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004, 그래서 윈폼이라고 하나 만들죠. 자, 그러면 콘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콘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창이 하나 생깁니다. 이 창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폼이라고 했어요. 폼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 이제 도구 상자가 옆에 나오는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보기 메뉴에서 도구 상자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구 상자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공용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공용 컨트롤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죠. 자, 먼저 버튼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버튼이 하나 이렇게 생기죠. 위치하고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레이블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 창의 구성을 한번 보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창의 구성을 보면 이쪽이 솔루션 탐색기라고 돼 있죠. 솔루션 탐색기, 솔루션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요소들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는 이 Form1이라는 거다. 그런데 Form1에 여기 이제 Form1이라는 창이 있는데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죠.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속성 창이 나와요. 이 속성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폼을 누르면 이게 Form1이죠. Form1. 이름이 Form1이에요. Form1의 속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속성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Form1의 속성 중에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해보죠.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가 Form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Form1이 여기에 Form1이에요.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테스트 이렇게 바꿔보면 이게 테스트로 바뀌죠. 그렇죠. 이게 텍스트, 요 창에 요 위치에 써지는 글자는 여기에 있는 텍스트라는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은 Form1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게 Form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버튼으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버튼1이라고 되어 나오죠. 얘의 이름이 버튼1이에요.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텍스트를 찾아가 보면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가 버튼1이에요. 얘가 예를 들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를 누르세요라고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라가 보면 네임이 버튼1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버튼1, 이름이 버튼1인 거예요. 자, 레이블1인데 레이블1, 이름은 레이블1이고 텍스트는 레이블1이라고 써 있어요. 레이블1 지워버리죠. 안 보이게. 안 보입니다. 여기 조그만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화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여기 요 시작을 눌러도 돼요. 시작을 누르면 우리가 코딩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죠. 이 디자인 창이 있는데 이건 디자인 창이에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코드 보기를 선택을 하면 요 디자인 창 form1.cs 디자인 창에 해당하는 코드가 나와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클래스죠. 이 클래스는 form으로부터 상속받은 form1이라는 클래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form1의 생성자예요. 생성자고 initialize component는 화면에 띄워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작업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요 밑에서부터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주 쉬운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해보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요 폼을 디자인해서 F7을 누르면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부분을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